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강한별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통합, 기회를 핵심과 치고 내세우며 기회의 동기를 만들겠다는 우리 동기부에서 정작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갈 기회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 꿈의 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꿈의 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혁신 교육을 위시하며 말과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사업의 추진에는 도와 동네 시군들도 함께 협력해 왔으며 덕분에 출범 초기 200개 학교에 9천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꿈의 학교가 올해는 2천여 개 학교를 개설하고 3만 1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사업 예산권 53억 원을 시작해 올해는 197억 7천만 원으로 4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고 이 중 경기도 예산만 52억 5천만 원, 시군 예산 53억 원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면서 현재는 도와 도교육청 간의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8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40여에서 우수 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꿈의 학교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얼마 전 세수 보조금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함께했던 현가 사업을 단 한 순간에 체대할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일까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미래 경기도를 위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과 예산 지원을 끊게 되면 그동안 함께 예산을 지원해왔던 31개 시군들도 줄줄이 예산 지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청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도와 시군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 공유나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돈만 내놓으라는 식의 행정을 해온 것입니다. 또한 꿈의 학교는 도내 학생 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참여 기회로 일부 학생들만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심의위원회의 깜깜이 행정, 일부 운영자의 비위등 문제로 지난 2019년에는 도구에서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될 거라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꿈의 학교를 운영해온 형태를 보면 경기도가 사업 운영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사업을 끝내 폐지하지는 않았던 이유는 꿈의 학교가 학생들과 더불어 학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행을 통해 정규 교육만으로는 쉽게 충족하기 힘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김동연 부지사님께서는 선거 당시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도 꿈의 학교를 지속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 중이십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한 교육협력으로 꿈의 학교 지속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부지사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감염병 상황과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예산 편성에 정말 많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도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꿈을 제일 먼저 연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꿈의 학교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 제출 기간이 12월 11일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꿈의 학교 운영 사항을 도와 수시로 공유하고 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경기를 위해 경기 꿈의 학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